안녕하세요. 가다능입니다. 제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옥상에 1.5m에서 4m 정도의 마대자루를 이용한 텃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높이는 한 10cm 정도 될 거예요. 그 텃밭에다가 콜라비, 호박, 오이, 토마토 뭐 여러 가지 심었어요. 그리고 이 마대자루로 만든 텃밭에 고추대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 이건 쪽파예요. 쪽파를 지금 수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쪽파를 수확하고 나서 이부엉을 파종을 할 거예요. 제가 이부엉을 처음 심어보는데 뿌리를 먹는 뿌리우엉이 있고 그다음에 잎을 먹는 이부엉이 있대요. 그래서 이부엉을 이렇게 이파리를 데쳐 먹으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 먹어봤잖아요. 예, 이부엉이에요. 잎을 먹는 이부엉. 안 먹어봤기 때문에 한번 먹어보려고 지금 옥상에 파종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생각보다 커요. 커가지고 그냥 뿌리기는 쉽고요. 뭐 이렇게 당근이나 이런 것처럼 작아서 뭐 모래에 섞어서 뿌릴 필요는 없고요. 예, 저런 식으로 해서 또 살짝 덮어주면 됩니다. 뭐 상토기 때문에 약간 뭐 이렇게 깊게 덮어도 예,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한달 정도 되니까 싹이 트더라고요. 싹이 좀 늦게 트는 것 같아요. 빨리 트이려면은 물에 담갔다 하시면 좀 빨리 틀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예, 좀 텄습니다. 제가 물에 씨앗을 좀 하루 정도 불렸으면 더 빨리 텄을 텐데 이건 참이에요. 참외는 저렇게 심었습니다. 저 그릇은 이건 콜라비. 참외나 호박 같은 것도 심었는데요. 참외나 호박은 땅심이 좀 좋아야 돼요. 땅이 좀 깊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땅을 깊게 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빈 용기 같은 거죠. 플라스틱 용기예요. 호박도 그렇게 심었죠. 저 밑면을 제가 잘랐습니다. 잘라가지고 저기다 온도 놓은 다음에 또 위에다가 흙을 놓은 다음에 심었기 때문에 그만큼 땅이 깊은 거예요. 그래서 깊은 작물 심을 때는 텃밭에 이렇게 마대자루 텃밭에 깊은 작물 심을 때는 저런 식으로 심으시면 될것 같아요. 예, 이부엉 많이 컸죠. 저도 이부엉이 이렇게 생겼는지는 처음 봤습니다. 감자싹도 있어요. 감자싹은 흙을 재활용하다 보니까는 감자도 나왔네요. 참외도 열심히 잘 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부엉 물 주긴 너무 편하잖아요. 넓으니까 물 주기 너무 편하고 그냥 막 뿌리면 돼요. 지금 이거 콜라비 얘도 심은 지한한달 정도 된것 같아요. 거의 이봉이랑 거의 같이 파종을 했기 때문에 한달 보름 정도 됐네요. 좀더 컸지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따가지고 한번 따뜻한 물에 한번 이렇게 데쳐서 이렇게 무쳐 먹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봉 뭐 심어보고 싶으신 분들 옥상에다 이렇게 한번 파종해서 심으셔가지고 한번 이파리 따서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쪽파 심었죠? 쪽파 심었다니 뽑고 난 다음에 이부엉 심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부엉 거또 먹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거 심어야죠. 지금 잘 크고 있어요. 뭐 물만 주면 되더라고요. 뭐 처음에 저기 추배했기 때문에 물만 주면 돼요. 요거 한두달 정도 됐어요. 좀더 컸지요, 콜라비? 콜라비도 사실 제가 처음 심어봐요. 동글동글한 거 제가 고소해서 많이 사다 먹긴 했는데 처음 심어봐요. 예, 지금 이제 이부엉 다 수확하고 난 다음에 다른 거 심을 거예요. 다른 거 심을 때 이제는 지금이 이제는 5월 달이에요. 5월 달. 이거 심을 때가 5월 달이거든요. 5월 달에 또 심기 전에 또 계란 껍질 모아둔 거랑 또 약간 텃밭용 거름이랑 섞어가지고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거름은 없어요. 이렇게 의외로 계란 껍질이랑 텃밭용 거름 이렇게 섞어서 뿌리면요. 의외로 잘 돼요. 예. 여기에 딱 요거 두 가지만 뿌렸습니다. 뿌린 다음에 잘 섞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또 저게 골고루 섞이거든요. 그래서 모종삽으로 이렇게 한삽한삽 이렇게 섞고 있습니다. 예. 이 땅심이 깊지가 않기 때문에 모종삽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또잘 섞어야지 또 거름이 또 골고루 섞이니까 그냥 위에만 뿌리는 거랑 이렇게 섞어서 해주는 거랑은 틀려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섞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뭐 이렇게 큰 화분 있잖아요. 대형 화분, 나무 큰 화분에다 하면
사실 이런 작업하기가 쉽진 않아요. 쏟아야 되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쉽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마대자루도 지금 해가지고 지금 3년 쓰고 있어요. 지금 계속 뭐 마대자루 1년마다 바꾸는 게 아니라 지금 마대자루 만들어서 3년 쓰고 있어요. 지금 토마토, 방울토마토 2개, 그 다음에 일반 토마토 2개, 그 다음에 오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가 작두콩을 2개를 샀어요. 콩 되게 큰거 있잖아요. 예, 작두콩을 2개 샀어요. 그래서 작두콩도 심을 거예요. 지금 고추대 보이시죠? 예. 나중에 고추대 설치하는 영상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했는지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오이는 좀 고추대 밑에다 이렇게 심어 놓으면 나중에는 저 고추대 타고 올라가겠죠? 예. 그다음에 토마토는 가운데 심었어요. 나중에 가운데다 이렇게 줄 늘여가지고 토마토 이렇게 묶어 놓으면 돼요. 저는 좀막 질질 끌고 오는데 제가 이번에는 고구마를 한번 비닐봉투에다 심어봤어요. 이거 실험 삼아 심어본 거예요, 고구마.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물 주기 너무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 주면 돼요, 그냥. 예. 이렇게 잘만 주면은 밖으로 흘러나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모종 같은 거 지금 바로 심었기 때문에 지금은 살살 밑에다가 주셔야 돼요. 세게 주면 모종이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런 식으로 예, 고구마도 한몇개 심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는 잘 되면은 영상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예, 콜라비. 이건 나중에 심은 거. 그래서 지금 예, 잘 크고 있어요. 고추대 보이시죠? 이게 1.8m 고추대예요. 그래서 고추대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보시면 텃밭용 만들 때그 나무로다가 사각을 댔다고 그랬죠? 그 나무 보시면은 어떻게 했냐면은 요 나무에다가 제가 고춧대를 피스로 박았어요. 보시면 이거는 들깨예요. 들깨인데는 콜라비 심고 나면 들깨가 커서 또 먹겠지 해서 콜라비 수확하기 전에 미리 파종을 했어요. 그래야지만 이 텀이 좀 줄어들거든요. 예, 이거는 겨자. 예전에 좀 마대자루 이게 한 3년 썼더니 기름이 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엔 갈아줘야 될것 같아요. 예. 저 가꾸목 있죠? 저 가꾸목이 높이가 3cm예요. 이런 식으로 각목 위에다가 피스를 박으시면 돼요. 피스를 박아가지고 양쪽 다 이렇게 피스를 박아서 튼튼합니다. 예, 피스를 박아가지고 저 위에를 이렇게 엮어매면 훌륭한 고추대 지지대가 됩니다. 지지대도 되고, 그 다음에 오이나 뭐 여러 가지 작물들 타고 올라갈 때 저거 1.8m니까는 높이면 충분해. 저 정도 높이면 오이 충분히 타고 올라가서 뭐 다른 데로 유인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이거는 겨자 상추, 토마토, 예, 오이. 예, 이런 식으로 또 텃밭을 또 재활용했습니다. 다시 만들지 않고 재활용했어요. 저는 이거 파보시면은 저희 지금 수박 먹다 남은 거 이렇게 오이나 이런 데 묻어놨어요. 저걸 묻어놓으면은 저게 또 수분이 많아가지고요. 거름도 또잘 돼요. 그래서, 과일 같은 건 제가 음식 찌꺼기는 벌레가 잘 생기더라고 그래서 제가 음식 찌꺼기는 잘안 쓰고, 과일 먹고 남은 거는 이렇게 종종 묻어줍니다. 뭐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음식 찌꺼기도 괜찮아요. 예. 버리는 것보다 낫죠. 예. 이런 식으로 고추대를 엮었습니다. 양쪽 다 피스로 박았어요. 예, 피스로 박아서 했기 때문에 튼튼합니다. 예. 저것도 이제 밑에가, 뿌리가 이제는 밑에까지 내려가가지고, 예. 저 밑에가 뚫려있기 때문에 뿌리가 밑에까지 내려가가지고 아마 다 벗어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큼 땅심이 좋아진 거죠. 예, 지금 콜라비. 콜라비가 지금 엄청 커요. 난 콜라비가 잎도 이렇게 큰지 몰랐고요. 콜라비가 이렇게 크게 자라는지 몰랐어요. 제 주먹보다 커요, 콜라비가. 잎도 보통 한 3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길이가. 보통 30cm. 그래서, 콜라비 잎이 저렇게 무성해요. 그래서 지금, 이건 아까 얘기했던 작두콩. 예, 작두콩도 지금 타고 올라가고 있네요. 저것도 콜라비 밑에다 심었지만 나중에 콜라비 수확하고 나면은 작두콩만 남으니까, 예. 각목 보이시죠? 벽돌인데, 작은 벽돌이에요. 벽돌이 오히려 더 높아요. 이런 식으로 혹시 이거 뭐 텃밭 바람에 날아갈까 걱정하시는지 모르지만
사실 저 흙무게가 턱밥무게를 지탱하고 있고요. 또 옆에 보면 큰 화분이 있어요. 또그큰 화분이 누르고 있어요. 예, 콜라비가 예, 엄청 커요. 보통 6월 말에서 7월 초에 수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지금 오늘이 6월 5일이에요. 지금 컵한 3배 크기 돼요. 컵 3배 크기. 지금 엄청 크거든요. 제 주먹이 앞에 있어서 그런데 제 주먹보다 커요. 그래서 콜라비가 아주 풍작입니다. 콜라비를 해서 크기로 봐서는 수확을 해도 될것 같은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30cm 되는 것 같아요. 30cm. 잎이. 예. 잎이 넓어서 밑에 그 구근이 이렇게 커지는지는 모르겠어요. 저 안쪽에도 보면은, 예. 저 안쪽에도 좀 콜라비가 있고 해서 먼저 심은 거랑 나중에 심은 거랑 이쪽은 먼저 심은 거고 저 아까 밖에 있는 거는 나중에 심은 거예요. 호박. 호박도 뭐 이게 그 고추대가 1.8m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호박도 지금 예, 달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옥상에다가 이건 애호박이에요. 이것도 저기 그빈 용기 그릇에다가 이렇게 예, 보이시죠? 예, 담아가지고 심었습니다. 그래서 뿌리는 뭐 밑에가 그 뚫려 있으니까 뿌리는 당연히 밑으로 뻗었을 테고 예. 이런 식으로 심으시면은 옥상 텃밭 예, 돈안 들이고 화분 만들어서 심을 수 있어요. 예, 가지도 지금 달리고 있고요. 고추는 많이 달렸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심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옥상에 뭐좀 한번 심어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명이나물은 벌써 이제는 시들어지네. 명이나물이 이제 좀 있으면 죽어요. 휴면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텃밭 만들고 싶으신 분들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드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